주요 단신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신대는 입장문을 통해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반동성애 입학서약을 실시하고 동성애 관련 학생, 직원, 정관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제주의 난민,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난민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을 신학적,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내년 3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총회 차원의 대형 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총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행사의 일환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 YMCA가 대중교통을 위한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전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전은 내달 24일까지 진행되며 아이디어 공모 선정자에겐 서울 YMCA 회장상과 상금이 수여됩니다.